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백반성입니다. 자,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트 5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지금 운동회라는 느낌이거든요? 토저의 게임 시작! 패치노트 하이라이트! 팀 대항 고스트 운동회 시작! 매일 진행된 대항전 이벤트 참여하세요! 그리고 신규 고스트 등장! 술래기! 그리고 신규 합체 고스트! 벽슬렌더랑 두억범! 아니 합체 고스트 두 마리 등장? 라면석이 뒤에 배경 보시면은 우르르 이렇게 약간 저 롤러코스터 타고 올라가 애들이 쭈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고 지나갑니다. 여러분들 뒤에 배경에 와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 보는 맛이 있고, 그러면은 일단 깔끔하게 상 들어가서 운동이 주머니? 이건 뭐야? 한번 구매 바로 광고 봐주시면서 터치하세요. 뭐가 나올까? 아, 요 토큰으로도 뭘 사는 것 같거든요. 여러분들 팀 대항 토큰? 운동의 캡슐 저도 까보도록 할게요. 저도 광고 봐주시면서 까버리면은 또 운동의 메달 메달을 주네. 바로 그럼 저기 운동의 샵 여기도 열렸거든요? 여기서 술래기를 확정 획득할 수 있구나. 아 그럼 2000개 메달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? 아 그러면 가장 빨리 얻는 방법은 아무래도 빛난 운동의 주머니 바로 연질해버려. 그렇지 열어버려. 바로 연질해주시고 몇 개 줄까나? 47개, 41개, 47개, 45개, 34개, 42개, 36개, 47개, 34개, 43개, 31개. 일단은 여기 있는 패키지를 다 질렀는데도 메달이 544개밖에 안 됩니다. 이러면 술래기를 살 수가 없잖아. 아니 이게 캡슐 같은 데 들어가도 자 베이지 캡슐 이런 거 예, 네, 술래기는 일정 기간 동안 등장하지 않습니다. 아니 이러면 술래기를 뽑을 수가 없어. 그러면 일단 술래기는 포기하고 바로 행운의 뽑기 갑시다. 바로 두억번 프리미엄 뽑기지. 벽수에도 프리미엄 뽑기지. 두 가지 합적으로도 뽑기가 있는데 바로 두억번부터 갑시다. 일단 463개 중 2개. 아 요거는 좀 확률 주작을 한것 같은데 아직에 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. 5분 뒤. 아니 이거 이제는 이게 숫자가 안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뽑도록 할게요. 어차피 저거 확률이 의미 없기 때문에. 아 이번에 얼마 많이 나올지 빨리 뽑아! 중복입니다. 중복인데요. 중복입니다. 중복인데요. 중복입니다. 중복인데요. 중복입니다. 중복인데요. 중복입니다. 중복인데요. 중복입니다. 중복인데요. 중복입니다. 와, 진짜 끝까지 중복 파티. 와, 이거 뭐야? 결국 이번에 또 교환하게 됩니다, 여러분들. 아하! 만화 10의 근거령 고스트, 그럼 2억범. 와, 저의 최애 고스트 두 마리가 만나버렸는데, 얼마나 셀지 뒷모습은 요런 느낌. 장난범의 머리카락이 찰랑찰랑 거리네요. 헤어스타일. 오. 두억신이가 머리카락을 많이 얻어버렸어. 뿔난 장산범 같기도 하고. 그럼 이번에 바로 벽슬랜드 프리미엄 뽑기 들어와서 346개 중 3개? 이거 무조건 뽑아야지. 빨리 가자. 자 그럼 요번에 또 얼마 많이 나올지 요번에 빨리 나와라. 아하 일단 또 바로 시작한 중복. 오 바로 두 번째 만에. 오 역시 300개 중에 3개 있을 때 100분의 1의 확률로 얻는 게 가장 꿀입니다. 그런 걸 우편을 해서 벽슬랜더 얻어주시고 벽수기 안에 슬랜더맨 파묻힌 모습 그대로구만. 원거리 만화 9 뒷모습은 요런 느낌. 물 덕지덕지덕지 슬랜더맨 촉수가 안 보이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와 과연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상당히 기대됩니다. 그럼 바로 합체 고스트 쭉 내려보시면은 자 주억 범부터 자 강화하면 어떤 느낌일지 슝 보고 있느냐 팡 오 자 내가 저것을 향해서 홈런을 치겠어 팡 약간 홈런 치는 느낌입니다. 바로 레벨 15 찍어주시면서 타격시 넉백을 부여하고 추가 데미지 줍니다. 때릴 때마다 뒤로 밀어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. 전투에서 보이죠? 자 합체 죽이고 소환 자 두억번 가라 뚝배기 오 밀어버려 이렇게 진짜로 밀어버려. 어 못 밀고 일정 확률을 미는 건가? 아 죽여버려도 그렇구나. 와 밀어버리네. 뭐 특성 공간 적을 뒤로 밀어옵니다. 적이 밀려나는 동안 다른 적과 부딪히면 140 데미지 줍니다. 레벨이 오르도록 효과 데미지가 증가합니다. 다른 적과 부딪히면 140 데미지까지 준다고? 와 요건 역시 만화 10이라고는 좀 좋은 것 같고 많이 바로 해서 벽슬랜더 얘도 레벨 오르면 어떤 애니메이션 나올지? 오 뻔치 뻔치 의리 뻔치 뻔치? 하이파이브 뻔치네. 바로 얘들 레벨 15 찍어주시면서 소환시 내 라인의 최전방에 물촉수를 소환합니다. 그거 뭐야 이거? 이 촉수 같은 게 있는데? 소환수 정보 요런 촉수를 소환하는 것 같은데 전투에서 보이죠? 자 합체 소환해주시면은 뭐야 뭐가 됐다는 거야? 오! 오!
이렇게 촉수를 소환해버린다고? 와, 와 라인 3개 막을 수가 있구나. 특성 다시 보시면 소환시 내 라인의 소환 가능 구역에 가장 앞에 물촉수를 하나씩 소환합니다. 레벨이 오르도 소환자 강해집니다. 요거는 레벨 높으면 좋겠다. 그러면은 바로 두옥신이 넣어주시고 장사 한번 넣어주시고 요 상태에서 바로 플레이 갑시다. 그럼 바로 또 로딩해 주시면서 오 신규 맵 나쁜 우진이. 와 이 보스터블이 바뀌었죠 여러분들? 와우. 자 이모티콘 두억범 뚱. 어허 이모티콘 이쁘죠? 너의 뚝배기 깨주마. 뚝배기 예고. 일단은 여기다 물량 소환. 자 두억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환할 때마다 더블엑스 삽체를 합니다. 더블엑스 삽체 이렇게. 일단은 그러면 두억씩이나 걸려야 되는데 왜 안 걸려? 자 이 물고기는 쉽게 잡고 자 더블엑스 삽체 해주시고. 오 뭐야 근데 갑자기 캐러벨러 소환? 그럼 여기다 소환해야지 두억범. 자 요건 이따 상대하는 걸로. 밀어버려 캐러벨러스. 자 뚝배 깨버려. 자 홈런 갑니다잉. 뿜. 오 잘 가세요. 바로 홈런 쳐버리기. 이모티콘 엄청 좋다. 띵 홈런. 당신은 홈런 각입니다. 그러면 위에다 물량 소환. 자 위에다 물량 소환 해주시고 이거 막아야 돼요. 자, 물... 오 안돼 안돼 지옥불 안돼. 아 지옥불 노담이야 이거. 하지만 상관없어. 나는 두억번만 소환하면 돼. 오! 오! 우와우! 소! 킬해주시고. 장... 두억신인데 두억번. 와... 두억신이 좀 더 센데 근데? 어떻게 된거지? 아 미리 체력이 달았기 때문이구나. 다시 한번 두억번 더블에 섭취? 해주시고 마나 깎아주시고. 자 요 녀석 밀어버려. 밀어버려? 어 잘가세요. 약간 샌드맨 느낌도 납니다 밀어버리는게. 여기다가 지옥불. 그렇지. 맞다 얘 맞을 수 강해지지. 자 그러면은 여기다 또 물량 소화. 이건 위험한데 그렇지 바로 막아주시고 악창기 제거. 다시 한번 독과 더블엑스 삽체. 와 두억범 소환하는 데는 애들이 막지를 못하네 보니까.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소환의식 마나 깎아주시고 두억범 소환 장사범 뚝배기. 그렇지 두억범이 장사범이랑 두억씨 뚝배기 둘 다 깹니다. 낙로에 찌릿찌릿. 그럼 위에 더 물량. 이러면 어떻게 막을 건데 지가. 어? 어떻게 막어. 자, 이 사람 이거 무조건 졌습니다 지금. 어 지옥볼 있지만 졌어. 지옥볼이 크게 효능이 없거든요 사실. 자 두억신이랑 두억범. 자 위에 깼죠? 마지막에 밀어버리기? 밀어 저리가. 두억범이 훨씬 효율이 좋아. 아 그러니까 이겨버리지. 두억신보다 두억범이 좋아요. 합체 고스트인데 질강 향기 너무 쉽게 상리. 그럼 이번에는 벽수기 넣어주시고 슬렌더맨 넣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플레이! 바로 그럼 또 로딩해 주시면서 찬비님. 오 겨울맵이네? 어 웃고 있네? 나 또 이모티콘 써야지? 그러면 요번에는 벽슬랜드 이모티콘. 이히히히 약간 비웃는 듯한 느낌. 그럼 일단은 돌이키 소환. 자 스킬 소환 바로 더블엑스 삽체. 자 벽슬랜드. 오 뭐야 위 지역대죠? 저 1대1? 오 촉수 소환 자기 앞에 총 3마리 소환하는구나. 이렇게 총수 좀 버텼죠 여러분들? 어차피 좀 죽지마. 자 지역대전 귀신이 말을 세기 때문에. 와 이거 촉수 없으면 지역대전 못 죽였다. 예 촉수 때문에 겨우 버텼어요. 와 이 촉수가 또 어떻게 활약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. 전 잘 못 봤는데. 자 위에다 막 소환해주시고 스키스키. 자 위에 돌이키까지 소환. 또 더블에 삽체해야 된다고. 오! 오 촉수 때리는 거 봐. 미니 촉수 착. 와 촉수 은근 세 근데. 오! 와! 아니 동상이까지 이렇게 상대한다고? 촉! 와 촉수 꿀잼인데 이거? 자 위에 화덕이 또 소환 물량 소환 막혀주시고 다시 한번 더블엑스 삽체! 자 벽, 이거 촉수 중첩 가능하나? 와 촉수 중첩이 돼! 이런 무한 촉수 가능한 거 아니야? 무한 촉수 소환? 오 촉수가 계속 깔리네 벽수에 소환할 때마다. 자 위에 또 물량 소환 그렇지. 한번 해볼게 또 더블엑스 합체해주시고. 자 어허 촉수를 계속 쌓아! 자 이번에 여기다 소환해야지. 촉수! 오호! 촉수 계속 쌓이는 거 보소. 엄청 웃기네. 자 이거 낙뢰를 없애버리고 가운데 벽슬랜드 막아버리고 기지에 소환하면 이런 느낌. 기지 앞에 깔리는 거야 촉수가. 자 밑에 물량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. 힐해주시고. 안돼 이거 무성복 안돼! 무성복 안돼 이거! 빨리 푸시 얘들아 빨리. 1초 남기고 승리. 야 멋진 승리구만 진짜로. 요런 식으로 찬비님한테 꿀잼 승리까지 해버리면서 지하역대적이 카운터네 라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여러분들 얼른
두억범이랑 벽슬랜더 이 두 마리 진짜 뽑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벽슬랜더 이 녀석을 좀 더 추천한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그럼 좋아요까지.